안녕하십니까. 고학수학 기말 발표자 장희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소수로, 복소수의 항목은 복소수란 무엇인가, 복소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복소수의 지수함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복소수의 정의는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입니다. 수학에서 복소수는 가상 단위 i로 표기합니다. 또한 방정식 i제곱은 마이너스 2를 만족합니다.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뉩니다. 또한 a 플러스 bi에서 a는 실수 부분, b는 허수 부분입니다. 이때 허수 부분은 인자 i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허수 부분은 bi가 아니라 b입니다. 다음은 허수 부분 인자 i에 순환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수를 1차원으로 나타낸 것과 허수축과 실수축을 이용한 복소수의 표면을 2차원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복소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제곱은 같은 수를 곱하여 수를 변환시켜주는 과정인데, 허수의 제곱근은 이를 변환시킬 때 회전으로서 이용합니다. 또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다음은 복소수의 덧셈, 절댓값, 곱셈, 회전 변환에 관한 그림입니다. 복소수의 덧셈은 두 복소수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의 합은 그림처럼 평행사변형을 그려 그 대각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벡터의 합과 같은 방식입니다. 복소수의 절댓값은 실수의 절댓값을 0에 이르는 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복소수의 절댓값 또한 복소 평면에서 원점 역할을 하는 0에 이르는 거리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복소수 a 플러스 bi의 절대값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복소수의 곱셈은 두 복소수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의 곱은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를 분배 법칙에 따라 일일이 전개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복소 평면을 그려보면 그림의 복소수가 됩니다. 회전 변환은 만약 절댓값이 1인 복소수를 곱한다면 원점에 이르는 거리는 변하지 않은 채 x축과 이루는 각도만이 변하게 되므로 복소수를 곱하는 것이 회전 변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수 단위인 i를 곱하는 것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복소수의 지수함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포멀 매핑의 무엇인가, 리만 매핑이란 무엇인가, 컨포멀 매핑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입니다. 컨포멀 매핑이란 등각사상이라 해석되며, 이는 대응되기 전의 각도와 대응 후의 각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동 변환, 닮음 변환, 회전, 반전 등의 변환 모두 등각사상이며, 등각사상은 곱면에서도 사용됩니다. 또한 등각사상의 성질로는 평행이동, 회전, 확대, 축소, 역수가 있습니다. 제트제로는 파란 곡선과 주황 곡선이 교차하는 점입니다. 이때 원래의 그래프를 F로 사상시키면 Z0는 W0로 대응되며, 두 점이 각각의 곡선과 이루는 접선의 사이각, 즉두 곡선 사이의 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리만 매핑이란 복소 평면에 구멍이 없는 두 부분 집합은 항상 쌍정칙 함수를 통하여 동형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컨포멀 매핑의 영역을 확장한 것을 뜻합니다. 정칙 함수는 복소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 함수와 해석 함수에 동시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쌍정칙 함수는 두 부분 집합이 정칙 함수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 그림은 구멍이 없는 영역을 지정하여 사상을 해도 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컨포멀 매핑의 예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Z플랜을 90도만큼 회전시킨 뒤 E만큼 확대를 시킵니다. 또한 그 값을 I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사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메비우스 변환으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은 어떠한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입니다.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메비우스 변환이라 불리며 메비우스의 띠로 유명한 독일의 수학자 아우구스트 메비우스가 만들었습니다. 복소평면상 복소수를 또 다른 복소수로 보내는 함수입니다. 즉, 확장된 복소평면에서 다른 확장된 복소평면으로 사상하는 것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성질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으며 평행이동, 회전, 확대 및 축소, 역수입니다. 다음은 평행이동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회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확대 및 축소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역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통 네 가지 성질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그림은 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예로선 포물선, 타원, 쌍목선, 록소드로닉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포물선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타원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쌍곡선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록소드로닉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